자, 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죠. 포토샵 관련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주변에 또 여행 오신 분이 있어서 사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우고 싶거나 사진을 찍었는데 아, 이 부분이 좀 거슬린다 할 때 특정 부분만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포토샵으로 넘어가시죠. 요거는 2012년에 아마 찍은 사진일 거예요. 캐논 650D로 찍은 거예요. 저의 첫 카메라죠. 백령도 해병대 수색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누나랑 어머니랑 면회를 와주셔서 요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색해 보이죠?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관광객분들이 나와서 이 부분을 지워보려고 합니다. 자,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깔아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화지 같은 개념이죠. 왼쪽으로 가셔서 사각형 윤곽도구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올가미 툴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올가미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지우고 싶은 부분을 올가미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도 있죠. 같이 선택을 하려면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은 동시 선택이 됩니다. 같이 한 번에 진행을 할게요. 자, 선택이 됐죠. 여기서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7로 들어가 주세요. Shift F5번을 눌러도 단축키로 켜집니다. 이게 뭐냐면 주변의 픽셀을 인식을 해서 특정 부분을 뭉그러주는, 없애주는, 칠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 인식을 클릭을 해주시고 불투명도는 100으로 해준 상태에서 확인만 누르면 끝나요. 확인. 자, 지워졌죠? 여기 밑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어색한 곳이 발생됐어요. 그죠? 요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선을 없애주고요. 왼쪽에 가셔가지고 도장 툴이 있어요. 복제 도장 도구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크기는 대충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120 정도로 선택을 하고요. 브러쉬는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분무기처럼 좀 퍼지는 거. 퍼지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원이 있죠, 크기가. Alt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점이 생겨요. 점이 생긴 부분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 떼면은 이렇게 복사가 된 게 느껴지시죠? 모래 라인에 따라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전후를 보니까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Alt를 눌러서 여기 있는 것을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다시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됐네요.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이상한 게 있네요. 여기도 크기를 좀 줄여서 근처에 있는 것을 복사해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자, Alt를 눌러서 왼쪽 마우스 그리고 복사를 해서 덮어주기.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현재 작업이 이렇게 완료가 됐죠. 그리고 이쪽 부분으로 가서 다시 크기를 키워줍니다. 크기를 키워서 다시 Alt를 눌러서 왼쪽으로 모래 라인을 따라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라인 따라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없어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E를 눌러서 병합을 하시고 컨트롤 S로 저장만 해주시면은 완성입니다. 제가 다른 사진도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 조카 100일 때 찍은 거거든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 왼쪽에 이 부분이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모를 선택을 해서
밑에 부분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축키로 해볼게요. Shift F5 그리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Ctrl D를 눌러서 선을 없애주시고 밑으로 가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해졌어요.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알려드린 도장 툴을 이용을 해서요. 자, 확대를 해서 여기 색수차가 발생했네. 여튼 자, Alt를 눌러서 여기 있는 것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라인에 따라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고 여기서 놓고 이 부분에 보니까 줄이 생겼어요. 줄을 좀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도장 툴로 조금 더 크게 면적을 선택을 할게요. 자, 위쪽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위쪽 부분을 선택을 하고 다시 이렇게 자, 지워줬더니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전후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확실하게 말끔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trl 1을 눌러서 저장만 해주시면은 완성이 되죠. 오늘도 참 간단했죠? 이렇게 여행을 가서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불필요한 게 있다, 사람이 나왔다 하시면은 칠과 도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말끔한 사진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끔한 후보정을 위해서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다음에도 재미난 포토샵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찌! 설마 촬영 안 누르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안녕히 계세요. 촬영 눌렀구나.